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 5개 기초단체가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울산의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겁니다. 네, 전체 예산은 15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현동 기자입니다. 등교 계약이 늦춰지면서 가정에서 간식비와 식비, 통신비 등의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울산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학부모님들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울산시와 울산교육청 시의회 5개 구군이 흔쾌히 손을 맞잡은 결과물입니다. 유치원생을 포함한 울산의 모든 학생이 지급 대상입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151억 원가량으로 교육청이 81%에 해당하는 122억 8천만 원을, 나머지는 울산시와 5개 기초단체가 분담합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학생들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3월과 4월에 사용하지 못한 급식 예산 93억 원에 교육청이 58억여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151억 4천여만 원으로 휴업기간 미집행된 급식 예산에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투입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교육재난지원금에 관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학교 스쿨뱅킹을 통해 학생 개인별로 직접 지원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울산페이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무상급식과 무상교복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던 울산교육청과 지자체. 이번에는 사상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극복에 또다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